네, 지호맘님. 수두비 2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가 농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1, 2, 3종 정확히 얼마나 보장이 되나요? 네, N사 같은 경우는 1종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이게 H사는 40만원, 그 10만원 더 높아요, N사가. 자, 두 번째로는 2종이에요. 일단 N사 같은 경우는 150만원, H손해보험은 120만원, 30만이 뒤집니다. 자, 3종 같은 경우는 이게 N사 같은 경우는 250만원, 그리고 H손해보험은 200만원 보장이 돼요. 하지만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건둘다 맞지만 뭐 질병 또는 재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적을 안 보고,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레이 등급만 맞으면. 하지만 N사는 좀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에요. 자, 달팽이님. 투두비 담보 암더보험은 너 역시 직업급수로 인해서 할증이 되나요? 야,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 암 진단금은 직업이랑 인과관계, 연관성이 없으니까 전혀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아요. 상해 급수만 그래요. 그런데 이 H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 같은 경우는 질병 종수두비, 상해 종수두비가 있어요. 직업 급수가 높으면 상해 종수두비 빼고 질병 수두비만, 아니면 질병 종수두비만 넣으면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직업 급수란 질병이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가 있어요. 요 H손해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 종수두비가 질병 종수두비, 상해 종수두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질병 종수두비, 재해 종수두비가 합산해 있어요. 합산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같이 넣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요. 특히 소방 공무원 있죠. 화재 진압하신 분들. 다른 보험사는 상해반 빼고 질병 수두비만 넣으면 되지만, 요 회사는 H손해보험은 재해랑 질병 종수두비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 진압, 위험급수 있는 사람들은 상해 종수두비가 가입이 안 돼요. 고로 질병 수두비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